일본에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손꼽히는 전통의 도자기 아리타야키가 있습니다. 아리타야키はすごくヨーロッパの人たち今アリタ焼きのこのポイマリスタイルがすごく受けて宮殿を埋め尽くすぐらいの焼き物が実際にヨーロッパの方に渡っていきました。 그러나 400년 전만 해도 일본에는 도자기 생산 기술이 없었는데요. 카네가이 산비상을 하지메토스르 조선의 도고산たちの 그룹이 아리타야키를 하지메타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타では 今はもう神様として 祀られている 존재にはなっています。 조선인 도공으로부터 시작된 도자기는 어떻게 일본을 대표하는 아리타야키가 된 걸까요? 일본 규슈섬 사가현에 위치한 아리타는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한 집 건너 한 집이 도자기 공방일 정도로 도자기를 만드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중 제법 규모가 큰 도자기 생산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20여 명의 도자기 장인들이 선조들이 사용했던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본적인 베이스としてはやはりこう手書きのもの、あの青手の手書き、まあここにあるような手書きのものにはなるんですけども。 100년을 이어온 유서 깊은 도자기 생산업체지만 전통 방식에만 머물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습니다. And then this overglaze, once it's finished, will go back in the oven. When it comes out, it'll have this type of metallic coating on top. And then, so this is platinum. They're taking more modern futuristic and then also combining it with the traditional 海外のギャラリーも最近ちょっと少しずつ増えてたんですけども、アジアを中心にシンガポールを中心に今アメリカの方でこれからちょうど今ヨーロッパの方もこれからちょっと始まりそうな感じですかね。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을 거듭하면서 발빠르게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온 아리타 도자기. 그 결과 도자기 산업은 아리타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이 됐습니다. 야키모노 業界 전체에 약 68억 원 정도의 규모가 ございまして, 아리타초 전체의 경제의 中では 대체 20% 정도 21%를 占めております. 그렇다면 아리타 도자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 역사를 추적해봤는데요. 아리타야키가 始まる前、お隣中国の焼き物、そして韓国の焼き物が入ってく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韓国で言えばムアンガマはじめ、カンジュガマとか、こういった4つの窯元を中心としたところから日本の方に。 아리타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조선과 중국의 도자기에 의존했던 겁니다. こちらここにあるのが陶石です。で、アリタ焼きの原点となったものです。こちらは泉山の磁石場というところから発見され、日本の焼き物の始まりとなったものです。こちらを発見したのが金ヶ井三兵衛さんだと言われています。 이곳에서 도자기의 재료를 발견하고 조선의 도예 기술로 일본 최초의 도자기를 구원했던 이삼평. 그래서 아리타 사람들은 지금도 이삼평을 도조, 도자기의 신이라 부르며 그의 공적을 높이 받들고 있습니다. 아리타에는 이삼평이라는 이름을 내건 가마 갤러리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선대의 도예 기술을 물려받은 이삼평의 후손이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대 이삼평의 이름과 함께 400년 도자 전통을 물려받았죠.
私が李三平の直系になる14代の李三平になります。제작진은14대이삼평씨의안내로아리타마을뒷산중턱에자리한신사를찾았는데요곳곳을도자기로장식한이신사는이삼평의혼을기리는곳입니다네ここに祀られているのが오진天皇とあと初代李三平も祀られておりますし、あと一人、鍋島藩の初代のお殿様、直重様が祀られてあります。アリタ사람들은매년1월1일이되면이곳을찾아참배하고소원을비는데요。이삼평을기리는곳은신사의가장높은곳에돌기둥처럼웅장하게서있습니다강제로끌려온낯선땅에서도기어이도자기술을꽃피웠던이삼평계승하는이의목표는선대도공의혼을이어가는겁니다네どうするかということは初代が400年前に連れてこられて試行錯誤として焼き物を作ったんでその当時の焼き物に近づくことによってどんな技法で作ったとかどんな考えで作ったとか分か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そういう焼き物を近づきたいなと思ってやっています오늘날세계적인명품도자기로손꼽히는아리타약계는400년전선진도예기술을전수해준조선인도공의집념과예술혼이깃들어있습니다